나 요즘 이 외장 SSD랑 컴퓨터 메인 하드디스크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8TB짜리 외장 SSD를 한번 구매해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야, 그 돈이면 그냥 개인용 나스 구축해서 개인용 웹드라이브 사용하겠다. 아직도 외장 SSD나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이나 업무를 하시나요? 이제는 미니 홈 서버 개념으로 개인용 나스를 구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드라이브, MS 원드라이브 등등 웹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사용하시죠? 물론 이런 웹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료인 것도 있지만 무료인 경우 그 용량이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하드 용량이 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영상 편집을 외부에서 노트북으로 하고 집에서는 데스크탑으로 해서 이런 것처럼 파일이 여러 디바이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이 외장 SSD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나 노트북이 이 외장 SSD를 꽂는 것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가끔씩 이 SSD를 까먹는 날도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외장 SSD를 하나 더 구매할지 웹 드라이브 서비스를 유료 결제해서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개인용 NAS를 한번 구축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리코사의 2베이 NAS 본체인 오리코 메타큐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오리코에서 금전적인 대가 없이 제품 리뷰를 목적으로 오리코 메타큐브 NAS 본체만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에 나온 하드디스크나 SSD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리코에서 지원받은 메타큐브 2베이 NAS 본체랑 삼성 SSD 2TB, 시게이트 아이언울프 프로 16TB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NAS 본체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박스를 열면 오호, 이렇게 완충제로 쌓여있네요. 이것을 제거하면 이렇게 오리코 NAS 본체인 메타큐브가 들어있고 그 밑에 작은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것을 열어서 살펴보면은 랜선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이게 아마 1GBps를 지원하는 랜 케이블인 것 같네요. 그리고 어댑터랑 플러그가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 어댑터를 보면 이야, KC 인증까지 있습니다. 오리코에서 한국 제품을 많이 팔아서 그런지 KC 전파 인증까지 받았나 보네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그리고 하드나 SSD를 끼울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랑 나사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설명서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서에는 한국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NAS 본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색상 때문에 알루미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플라스틱이 음색으로 도색을 한 거였네요. 정면부터 같이 살펴보면 정면에는 각종 상태를 알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 옆면에는 메타큐브 글씨가 있고 뒷면에는 펜과 전원 입력 단자, C타입 USB 3.0 단자, 램포트, 리셋 버튼,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각종 인증 정보랑 QR코드 그리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이렇게 고무 패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하드디스크랑 SSD를 조립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 이 뚜껑을 이렇게 뜯어주면 열립니다.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열리네요. 이 뚜껑 안쪽을 보면 어플 다운로드 QR코드랑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기기 본체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2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꺼내서 보겠습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눌러주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게 풀리거든요. 그걸 잡고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롯도 꺼내서 보면은 이렇게 2.5인치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 구멍이랑 3.5인치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 돈으로 직접 구매한 아이언울프 프로 16TB 하드디스크랑 삼성 2테라 SSD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장착하기 전에 왜 SSD를 구매했냐고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실제로 설치를 하기 전에는 이게 파티션 분할이나 노드 구성으로 SSD랑 하드디스크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위층에는 SSD를, 아래층에는 하드디스크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아, 맞다. 이게 용량의 경우에는 각 베이마다 최대 20TB까지 가능합니다. 총 합하면 40TB까지 구성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고 다시 넣어주면 구성은 끝입니다. 이제 설치를 해볼까요? 설치도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해주고 전원을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초기 설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은 윈도우 또는 맥 또는 휴대폰에 윈라인 어플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확인을 하면 초기 설정이 끝납니다. 초기 설정이 끝나면 노드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혹시나 자동으로 노드가 추가가 안 되거나 하드디스크나 SSD를 인식하지 못하면 NAS 본체를 재부팅해보거나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시스템 포맷을 클릭해서 하드디스크나 SSD를 초기해주시면 인식이 잘 됩니다. 추가된 노드를 선택하면 메인으로 전환되면서 전환 공간 표시와 함께 공간 분류, 파일 분류, 폴더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외에도 앱 더보기로 들어가면 백업부터 디스크 검사 등 전체 메뉴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자체 앱에서 바로 재생해서 볼 수도 있죠. 물론 본 계정 이외에 다른 사용자에게 폴더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는 QR코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NAS 공간도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최대 20명까지 공유해 관리할 수 있죠. 이외에도 디스크 정보도 확인해 전체 용량과 사용량, 남은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진 보기 설정, 네트워크 암호화 설정 등도 할 수 있습니다. NAS 운영체제처럼 기본적인 네트워크 공유, 디스크 관리 설정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PC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메인 화면은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윈도우 버전은 메인 화면에서 더보기를 누르면 접속 상태와 디스크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어플처럼 메뉴 추가를 할 수 있으며 개인 설정과 노드 설정을 통해 보안부터 디스크 상태, 프로그램 버전 업데이트, 절전 모드, 시간 설정 등을 할 수 있어서 오리코 메타큐브를 더 세밀하게 설정하고 싶다면 윈도우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뒷면에 C타입 포트랑 USB A타입 포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C타입 포트나 USB A타입 포트가 하는 역할이 이게 NAS에 하드디스크나 SATA 방식의 SSD만 장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장 SSD나 하드디스크를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서 외장 저장 장치를 NAS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뒤에서 NAS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 대용량 파일을 옮기시는 분들은 해당 파일을 외장 SSD나 하드디스크에 옮겨서 이 NAS 본체인 메타큐브에 연결을 하고 거기서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하면은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NAS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업로드라고 하기보다는 저장이 맞겠죠? 물론 이게 윌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삼바 방식도 연결이 가능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잡아주면 굳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마치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NAS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직접 삼바 연결로 네트워크 드라이브 폴더처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먼저 삼바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고 윈도우 R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열어주고 허브창에 LAN IP 주소를 입력해주고 윈라인 계정 아이디와 설정한 삼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끝입니다. 아무튼 기능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속도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봅시다. 9.4GB짜리 동영상 파일을 옮겨보면 14분 10초가 나왔습니다. 이걸 다운받아보면 비슷하게 약 1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와, 이게 엄청 느리다고요? 근데 사실 이게 NAS 같은 경우 인터넷 속도와 여러분들의 공유기 유선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NAS에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약 11MB per sec가 나오거든요. 이게 NAS가 느린 게 아니고 저희 집 공유기가 느려서 그런 겁니다. NAS에 접속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 같은 네트워크, 로컬에서 접속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는 해당 기계의 인터넷 속도와 NAS가 연결된 공유기의 유선 속도에 영향을 받지만 로컬 네트워크의 경우 내부 공유기 유선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공유기가 IP타임 공유기인데 이게 유선 랜 속도가 100Mbps가 나오거든요. 이걸 Mbps로 환산을 하면 약 12.5Mbps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업로드 속도가 11Mbps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유기를 와이파이 6가 되는 유선 랜 속도는 1000Mbps의 광대역 속도까지 지원을 하는 공유기를 바로 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를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니 NAS 내부망에서는 속도가 확실히 어제보다는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S 외부 조속 속도를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통신사 유선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 기가급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그나마 속도가 빠르실 겁니다. 대부분 100Mbps급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거의 10Mbps 정도로 속도가 나와서 너무 느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개인용 NAS 구축하기를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USB나 외장 하드디스크 또는 외장 SSD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영상이나 사진 백업 등을 자주 하시는 분들 등 이러한 분들에게는 개인용 NAS로 구축해서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말만 하면 사용을 안 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리코에게 부탁을 해서 이슐랭 구독자 전용 할인 쿠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쿠폰을 이용을 하면은 거의 한 20만원 중후반대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이나 신기한 소식이 있으면 찾아도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아, 근데 제가 진짜로 이 개인용 NAS를 구축을 하고 싶었는데 비싸서 사실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오리코 제품은 저렴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써보니까 초기 설정도 매우 쉽고 구성도 쉬워서 네, 이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 이 오리코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SSD나 하드디스크 확장 그만하시고 집에서 NAS 구축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